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오랑면 장산리에 있는 전원주택단지 안에 있는 전원 별장을 하나 소개하려고 현장에 왔는데요. 인근에 지금 전원주택들이 다 들어서가 있어요. 총 9채 정도 들어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우리 전원 별장은 제일 뒤편에, 현재로선 제일 뒤편에 프라이빗한 곳에 위치한, 남 간섭받지 않는 곳에 위치한 전원 별장입니다. 자, 앞에서부터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제일 뒤편 전원주택을 소개하려고 현장에 왔습니다. 넓은 잔디 마당에, 그 다음에 각종 유실수, 그 다음에 다용도 큰 창고, 큰 저택 다 갖춘 전원별장 소개하려고 현장에 왔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전원별장입니다. 넓은 잔디마당에 저 건너편에 넓은 텃밭이 있습니다. 자, 우선에 그 우리 전원별장 위치 어디에 있는 확인하기 위해서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영상 갑니다. 참 새소리가 정겹다. 자, 우선에 그 우리 전원별장 뒤편을 보고 있습니다. 뒤편에 흰 펜스로 딱 돌려가지고 산짐승 방어용으로 딱 펜스를 설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강아지 하우스, 다용도 지붕가리, 다용도 창고, 대추, 감나무 뭐 없는 게 없다. 불두화제, 불두화. 요거. 불두화도 있고. 자, 우리 전원 별장 대지 면적이 245평이고, 건물 면적이 총, 주택, 창고 다 합쳐서 45평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주택은, 2019년도 6월 20일 날 사용 승인을 얻었습니다. 약 3-4년 정도 된 신축입니다. 신축. 새집 증후군이 다 날아가고 없습니다. 실내를 잠시 살펴봤는데요. 대청소 소독만 한번 하고 바로 입주 가능한 전원 별장입니다.
자, 우선 그 마당부터 쭉 훑어보고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넓은 잔디마당 바로 앞에는 이렇게 예쁜 꽃들, 그 다음에 소나무, 사철나무, 유시수가 이렇게 식재되어져 있습니다. 매실나무네. 그 다음에 요거는 비타민나무, 반송, 육송, 요거는 연산홍. 자, 무엇보다도 우리 전원별장은 텃밭이 넓습니다. 이렇게 텃밭이 넓어가지고 웬만한 먹거리는 여기에서 종합 선물 세트, 종합 수포가 여기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이, 뭐, 상추, 옥수수, 케일, 고구마, 열무. 아, 다 넓다, 텃밭이. 여기 이제 오이, 가지, 돈나물, 감자. 또 이곳에도 유시수가 이렇게 쉽게 되어져 있네요. 석류, 배나무, 복숭아나무. 아따야, 없는 가실 수가 없다. 그리고 이건 지피나무, 가죽나무, 허허, 대추. 아따, 이건 매실 요거 많이 열리대. 살구가 매실이가. 복숭도, 사과나무도 있대. 요 엄나무도 있고. 없는 게 없다. 텃밭이 정말 넓어요. 텃밭이 넓어서 웬만한 먹거리는 여기서 다 해결 가능할 것 같아요. 도마도. 표고버섯도 있네. 표고버섯도 이렇게 사장님께서 조금씩 재배하려고 요 하우스 설치했네. 자, 솥단지 이래 있고요. 솥단지 두 군데. 여기 작은 솥 불렸는 데 있고요. 여기 큰 솥 불렸는 데 있고요. 여기서 뭐 감자 삶아 먹고 삼계탕 같은 거 이런 거 삶아가지고 요리하면 되겠는 그런 공간이네. 장독대. 넓다잉. 자, 요 태양광이 설치되어져 있어서 한여름에 전기세가 많이 나올 때는 2만원에서 2만 5천원 정도 나오고, 평상시에는 만원에서 전후반 이렇게 나온답니다. 요 지금 철근으로 지금 지붕을 한 이유는 키위 심어서 이렇게 등나무하고 심어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려고 이렇게 지붕 철근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 두었답니다. 나중에 그 심어가지고 키위 같은 거, 등나무 같은 거 심어가지고 그늘막 하면 되겠다, 그죠? 자, 텃밭이 넓어 좋다. 자, 잔디마당을 지나서 요 허브 로즈마리. 냄새 좋다. 자, 그리고 사모님께서 항상 차 파킹 해 놓으신 그 공간입니다. 이건 주차 공간입니다. 차 한 대 주차할 수 있고요. 나머지 차들은, 손님 차들은 저 앞에 그 바로 맞은편에 저게 차를 주차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촌에 오시면은 이런 큰 다용도 창고가 필요합니다. 자, 창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공간이 엄청 넓다. 이 사장님께서 건축을 하시다 보니까 각종 기계 장비들이, 보물들이 안에 많이 들어 앉았네요. 자, 요거는 이제 비가림막, 다용도 비료 같은 거, 멍멍이, 점잔테. 건축이 이거는 뭐 분명히 주고 가실 거 싶은데 안 주지요? 새거라. 이거는 매각 제외다. 건조기는 매각 제외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뒷편입니다. 자, 뒷편을 한번 쭉 살펴보면은 지금 비가 이래 쭉 내려오잖아요. 하나 이런 공간 보시죠. 물 하나 지금 파이프 요 안으로 물이 지금 다 스며들도록 이렇게 공사를 마무리했는 것 같아요. 대단하다, 대단해. 저쪽에도 지금 전원주택 지금 짓고 계시잖아요, 그죠? 저기도 계속 전원주택 들었을 거예요. 그럼 이 동네가 전원마을이 되는 거죠, 전원마을. 집이 손댈 게 없어. 아, 그만.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우리 전원주택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방송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저는 별장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주택 대비해서 우리 저는 별장은 층고가 많이 높아서 개방감이 아주 좋습니다. 자, 넓은 테라스 공간입니다.
자, 테라스 위에 비가림막 지붕까지, 각진 지붕까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각종 빨래라든지 요런 거 넣을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입니다. 여기에서 손님들하고 삼겹살 파티도 가능한 넓은 테라스 공간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 집은 지금 외부 벽돌이 아주 그 꽃벽돌입니다. 특이한 벽돌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벽돌로 시공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압축문입니다. 고급 압축문으로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좌우측에 우측에 키 큰 장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한샘입니다. 한샘. 좌측에는 또 낮은 신발장이 설치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고, 바닥은 대리석 타일로 시공을 했습니다. 자, 슬라이딩 도어가 묵직합니다.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집은 무엇보다도 청고가 높아서 개방감이 아주 좋고 시원합니다.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집입니다. 자, 들어와서 바로 우측편에 작은 방입니다. 아이고, 지금 북박이장이 특이해요. 특이해. 한샘으로 북박이장을 설치했습니다. 자, 그리고 샤시도 최고급 샤시로 시공을 하셨답니다. 나중에 오시면 우리 사장님한테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 북박이장은 그대로 두고 가신답니다. 요 작은 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화이트색 계통의 작은 방입니다. LED 등에 저 방화 감지기 설치되어져 있고요. 자, 우측편에 작은 방 봤고요. 또 우측편에 작은 방입니다. 깨끗합니다. 대청소만 한번 하면은 바로 입주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실 화장실을 보고 있습니다. 공간이 정말 넓습니다. 자, 거실 화장실을 보고 계십니다. 아, 요거는 비데가 부착대가 있네, 그죠? 비데가 부착된 변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넓은 거실입니다. 넓은 거실에 천정이 높아서 개방감이 아주 좋습니다. 각진 천정으로 실공했습니다. 한옥풍의 각진 저 천정이고요. 흰옥기 루바로 마무리를 했는 것 같습니다. 등이 한 개 나갔네. 요건 좀 체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자, 타일 대리석으로 벽체 마감을 했고, 이쪽은 저쪽에는 이제 장판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도배로 마감을 했는 것 같습니다. 화이트색 도배로 마감을 처리했다. 이 창문이 굉장히 높아요. 자, 지금 거실을 보고 있습니다. 아, 더 넓긴 넓다. 자, 그리고 요 온돌 마루로 시공을 했답니다. 강화 마루인데 온돌 마루로 시공을 했다고 하십니다. 사장님께서. 자, 큰 거실 봤고요. 그 다음에 주방을 보겠습니다. 자, 한샘 주방으로 우리 싱크대 상부장 설치했고요. 하부장도 전부 한샘 주방 세팅입니다. 넓은 개수대. 개수대가 넓다, 그죠? 자, 일자형의 한샘 주방 싱크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장님께서 인덕션을 마데인 독일산, 독일산으로 인덕션 3구짜리 설치를 했습니다. 요거에 소비자 가격으로 약 400만원 이상의 돈이 간답니다. 자,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입니다. 아일랜드 식탁이 다른 집 대비해서 굉장히 넓어요. 넓어서 이거 활용하면 되겠다. 나중에 이거 뭐 인덕션 그 한 구짜리 인덕션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설치하면 될 것 같고요.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식탁은 제가 봤을 때는 사장님께서 가져가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일랜드 식탁만 해도 엄청나게 넓습니다. 자, 우리 집 우리 별장 안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넓은 안방입니다. 안방은 황토 벽돌로 100% 자연산 황토 벽돌로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힐링 공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안방 화장실을 보고 계십니다. 깨끗합니다.
대청소만 한번 하면은 그대로 사용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상구장도 좋은 거 했는 것 같습니다. 아, 다 넓다 넓어. 엄청난 저택입니다. 저택. 히노끼 루바로 천정, 각진 천정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요 방 세 개, 거실, 넓은 주방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군데 남았죠? 자, 문을 열고 딱 나오면은 여기가 이제 세탁실, 다용도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용도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일러실이겠죠, 보일러실. 기름 난방에, 우리 집은 기름 난방에 저 위에 전기, 온수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 밖에 지금 보면 태양광도 설치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뭐 여쭤보니까 전기세가 얼마 정도 나오노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한여름에 많이 더울 때 에어컨 틀고 하면은 월 한 2만에서 2만 5천 원 정도 전기세가 나온다 하라고요. 나온다 그러고요. 그다음 평균적으로 보면은 만 원에서 전후반 이렇게 월 전기료가 나온다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내는 다 봤고요. 또 밖에 나가서 마무리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세가 저렴하게 나와서 참 다행입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자, 이런 별장에 전기세가 저렴하게 나온다 하는 것도 장점은 장점이다, 그죠? 아, 이거 주방 위에 포인트 등이 엄청 예쁘다, 그죠? 포인트 등이 예쁘다. 자, 외부에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외부에 나왔습니다. 산새 소리 들리고, 그리고 전원주택이 주름이 있지만은 제일 뒤편에 있기 때문에 남 간섭받지 않는 프라이빗한 곳에 위치한 전원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넓은 잔디마당. 그 다음에 또 이 촌에 오시면은 또 저 일거리 삼아 놀이터, 넓은 텃밭 갖춰진 전원별장입니다. 그리고 요 비가림막 공간이 넓기 때문에 나중에 손님들하고 삼겹살 파티도 요 공간에서 나중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곳에서부터 성주읍내 한 10분 15분, 그 다음에 초전 면소재지 5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장복이라든지 요거는 초전 면소재지 가면 한아노마트가 있어요. 거기에 장복이라든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대구 성서 계대까지는 한 40분 하면은, 빠르면 뭐 35분 하면은 그 대구 동산병원이라든지 성서 계대까지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구 월악면 장산리에 있는 전원별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멋진 매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